자, 이제 12강전 6경기 파포 1번홀부터 강채연 선수의 티샷입니다. 힘차게 이둘렀어요. 네, 강채연 선수의 스윙에서 힘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힘있는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윤다현 서포터와 윤수아 서포터가 이 두 선수를 또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윤다현 선수는 패자 부활전, 윤수아 선수는 8강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양효리 선수의 티샷. 역시 페어웨이 잘 지켰고요.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했어서 그런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예요. 두 선수 모두 긴장이 될 법한 1번홀 티샷 잘 보내놨고요. 피친 치과 짧은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강채연 선수는 아이언샷이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뭐 세컨샷이나 서드샷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113m의 남은 거리. 우측. 조금 짧았네요. 주세요. 지금 핀이 중앙 우측이고 라이가 볼이 많이 낮은 라이이기 때문에 핀보다 조금 좌측 공략해야겠죠? 9번 아이언을 선택했고 출발 방향 왼쪽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왼쪽으로 갔네요. 항상 이렇게 선수들이 공략할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오조준을 하고 방향을 바라볼 때 오히려 또 그쪽으로 많이 향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저런 라이에서 우측 미스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선수들은 하체로 단단히 잡고 있는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 방향으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홀에서 그린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덥고 무더운 날씨인데 거기에 비까지 내리면 선수들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스가 그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린이기 때문에 비까지 더해지면 좀 더 많이 과감하게 때려야 하는 스트로크가 나와줘야겠죠. 일단은 1번 홀부터 이 두 선수의 매치 플레이, 날씨라는 변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점프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을 보더라도 강채연 선수의 퍼팅 감각이 참 좋더라고요. 네, 거리도 많이 나고 숏게임도 좋은 선수죠. 나이스. 오, 들어갔습니다. 지부신한테 에스퍼디. 칭찬하자마자 저렇게 긴 거리 퍼스를 성공시켰네요. 글쎄요. 그린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법도 한데. 그렇죠. 터틀부터 느낌 좋은데.